그 다음에 일곱 가지 아르마르의 요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377쪽에 보면은, 그죠? 불교에서는 그죠? 마음을 요소별로 하면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눕니다. 상자부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저 말씀드렸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요소를 뜻하는 개를 빼뿌리고 하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우리 89가지 마음을 가지고 분류해보면은 눈의 아르마리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죠? 유익한 갑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 해로운 갑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 그러니까 두 개가 됩니다. 어머, 그게 뭐지? 206쪽 도표를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여기 보면, 의, 만호 요소는 오문전향과 받아들이는 마음이 하나죠. 받아들이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되고요. 나머지 76가지는 전부 의식에 속합니다. 자, 요거를 여기 도표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실 것이 뭡니까? 자, 토대의 길라잡입니다. 여기서 토대는 뭡니까? 토대는 항상 물질적 토대입니다. 그죠? 자, 물질적 토대. 자, 그래서죠. 우리 80, 밑으로 보면 여기서는 세로는 뭡니까? 89가지 마음이죠. 89가지 마음은 무엇을 물질적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가? 요거를 자세하게 지금 도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눈의 토대, 귀의 토대, 코의 토대, 혀의 토대, 몸의 토대, 이건 당연하죠. 그죠? 눈, 귀, 코, 혀, 몸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토대가 됩니다. 당연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심장 토대지요. 우리 의와 의식은 심장 토대를 토대로 해서 일어난다. 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죽음이 뭐냐? 의학적으로, 그죠? 뇌사냐, 심장사냐? 그렇게 해서, 그죠? 심장사를 우리가 만약에 죽음으로 본다면, 우리죠? 의와 의식은 우리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상자부에서 말하는 이것이, 그죠? 마음은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토대는, 이제 그죠? 심장 토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또 그걸 분해를 해놨죠? 심장 토대 반드시, 심장 토대 때때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 이건 뭡니까? 반드시 심장 토대가 있어야 일어나는 마음을 심장 토대 반드시라고요. 심장 토대 때때로 뭐겠죠? 심장 토대되고 없어야 되는 마음. 됐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위에 이거는 꼭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심장 토대 반드시는 뭐가 여기 해당되는가 하면, 욕계 세상, 색계 세상입니다. 자, 욕계 세상과 색계 세상에서는 반드시, 몸을 반드시 갖고 있죠? 그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의와 의식은 반드시 심장 토대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심장 토대 때때로 해놓은 것은 뭡니까? 이거는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됐죠? 왜 때때로입니까? 무색계에서 특정한 마음은 욕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무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무색계 세상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심장 토대가 없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 특정한 마음은 색, 욕계 세상, 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심장 토대 때때로 일어났습니다. 토대 없음, 이거는 무슨 세상 여기에 해당될까요? 무색계 세상입니다. 됐죠? 무색계 세상에는 심장 토대가 없지요. 왜? 몸뚱이가 없으니까. 무색계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심장 토대 반드시 그 위에는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두 가지만 적어 놓으시고요. 심장 토대 때때로들은 뭡니까? 욕계 세상, 세상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토대 없으면 뭡니까? 무색계 세상만 그렇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욕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무색계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됐죠? 무색계 세상에 사는 천신들도 못 깨달은 중생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욕계 세상,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에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은 심장 토대 반드시만 해놨죠? 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대로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무색계 세상에서는 못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무색계 세상뿐만 아니고 색계 세상에서도 적이, 즉 분노, 증오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에 사는 신들은 아주
그렇죠. 본산매 들어 물론 세상입니다. 본산매하고는 관계없는데 본산매를 토대로 해서 태어난 경우 고귀한 신들입니다. 됐죠? 욕계 사는 천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로 수행을 많이 해서 태어난 고귀한 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천신들에게는 뭡니까? 저기에 뿌리 박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378쪽 바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옆에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기가 함께하는 마음들은 새끼와 무새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일어납니까? 욕계 세상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성님의 뿌리 박은 이 해놓고 그 빗금치는 고어다가 안에 뭐라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욕계 세상만. 이렇게 적어놓으면 집에 가서 웰빙커피 마실 때 음해보면 고기가 끄덕끄덕 됩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마음은 또 그 뭡니까? 심장 토대 때때로들 해놨죠? 왜? 무색계 천신들한테서도 어리석음에 못 깨달은데 뭐 아직 됐죠? 그죠?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살펴보시면 다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보면은 토대 없음에 일어나는 건 뭡니까? 무색계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됐죠? 이거는 뭡니까? 무색계 세상에서 재생인결식으로만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반드시 무색계 세상에만 있겠죠. 그래서 요 하나만이 토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보면 예류도대 있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찾으시죠. 예류도 해서 요건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심장 토대 반드시 되어있죠. 뭐야? 그러면은 무색계 세상에서는 예루, 무색계 세상의 천신들은 예류도에도 들 수가 없구나. 맞습니다. 됐죠? 무색계 세상뿐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78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둘, 넷, 378쪽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넷째 줄에 보면 그죠? 첫 번째 도의 마음, 즉 예류도의 마음은 무색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을 듣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귀의 역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됐죠? 우리 새끼 천신들한테는 귀가 있습니다. 됐죠? 새끼 천신들은 눈, 귀, 물론 새끼 천신들은 우아한 모습을 다 갖고 있지만은 감성으로 보면 눈의 감성, 귀의 감성만 있다 합니다. 새끼 천신들은 냄새와 향기와 몸의 감촉은 못 느낀다고 합니다. 나 안 태어나서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달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같지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뭡니까 예류도는 항상 뭡니까 들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색계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만 일어났습니까? 심장 토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죠? 거기에만 일어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욕계 세상과 색계 세상에서만 일어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진짜 와 도표를 보면 그죠? 오, 이거 이해하면 싹 다 이해가 됐구나. 도표가 중요하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도표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고급입니다. 됐죠? 도표까지 확 다 이해했다면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